나흔이 되면서 만성 피로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뭔 짓을 해도 피로가 안 풀려요. 두꺼운 담요를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네, 딱그 느낌이었어요. 뭔 짓을 해도 안 벗겨졌거든요. 근데 그 일일씩 하면서 3일한테 끊으면서 15kg 빠졌어요. 네, 사실 근데 정말 몸무게 준 것보다 그게 더 기뻤어요. 그렇죠. 오, 만성 피로가 없어졌다는 게. 진짜 정말 애썼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했었네요. 이런 칭찬 받고 싶으면서도 받으면 되게 쑥스러워요. 왜냐면 좀 비난받고 좀 야단받는 좀 그런 유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적 결핍에서 뭐든 시작된 거예요. 왜 슬펐나 했더니 항상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항상 9살 때 그날 그 시간으로 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요리는 빠에야 했어요. 빠에야 근사하게 나왔고요. 김무침 맛있어요. 딸 아들 집에 놀러 갈때 빈손 가기 뭐할때 이거 해가지고 왔어요. 고기국수 했는데 고기국수 하느라고 수육했어요. 그래서 그 국물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물 타서 우리 국수 아까 맛있게 해서 먹었어요. 고사리 이게 들깨탕이에요. 이게 생고사리 요즘 들깨 넣고 이렇게 푹 지져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 보약이에요. 고기랑 먹으라고 지난주에 우리 했었던 마라샹궈 했고, 그 다음에 나물은 요즘 깻잎순이 다시 나올 때라서 깻잎순하고 콩나물하고 무나물 했어요. 오늘 차는 뭔가요? 차는 그 리보스티예요. 많이 여쭤보셔서 이제 매주 달라요. 근데 오늘은 이거. 아, 이거 레드보스. 레드보스 이거는 오늘은 이거예요. 아, 매번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네, 매번 매번 여쭤보니까. 그래. 오늘은 이거. 매주 다르게 해요. 자, 이제 드십시다. 네, 열심히 드시고. 네, 잘 먹겠습니다.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고기가? 네. 내가 이거 실패한 거예요. 왜냐면 해서 빨리 꺼내야 되는데, 그냥 그 여열로 놔두고 잊어버리고 밖에 나갔다 와서 덜된 거야. 더 삶아진 거예요? 더 삶아진 거야. 그러니까는 여열로 풀어진 거지, 고기가. 더 쫀득쫀득한데, 원래는. 고기가 뭐라고 하셨다? 앞다리살. 앞다리 안 갔죠? 앞다리살 싼 거. 와, 이 오이랑. 말하는 거 너무 맛있죠? 오이랑 이 고기 먹으면, 아, 맞아. 국수 한 잔, 하나만 딱 있으면 딱 되겠다. 그죠? 와, 이거 고기국수 대박 나겠는데. 너무 잘 팔리는 주식이다. 고기국수 대박 나, 대박 날 것 같아. 그리고 국물이 너무 훌륭하잖아. 일본 그 라면 같이. 밥은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세요. 왜냐면 이게 더. 따뜻하니까. 따뜻한 거고 저건 아침에 해 놓은 거. 저이 무나물도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무나물 맛있어. 먹어요. 무나물, 깻잎순. 깻잎순. 조개 넣고 하셨던 네. 거. 그죠? 깻잎순 향 진짜. 어우, 장난 아닌데? 노지꺼, 노지꺼. 저는 하루 한끼 먹거든요. 정말 많이 먹어요. 네. 한 끼도 이렇게 거하게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좀 거하게 먹으려고 했어요. 한 끼를, 한끼 먹으니까. 네. 양은 정해놓지 않고, 배부른 느낌이 들 때까지. 근데, 그 설미라티 안 먹으니까 포만감이 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예전에는. 먹어도 뭔가 계속 들어가고 그다음에 먹고 나서 정말 그 맨날 말씀하시는 그런 증상들을 저도 겪었거든요.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프고 그랬는데 설민라티만 처음에 한달딱 끊었어요. 그래 이건 할수 있겠다. 네, 설탕은 원래 많이 안 먹었고 나쁜 길은 그래 바꾸는 거 어렵지 않겠네. 그리고 튀김도 그탕 많이 안 먹었어요. 쉽다. 그러면 밀가루 근데 여기서 이제 헉 하는 거예요. 라면 밀 뭐. 칼국수, 만두, 빵! 이거는 거의 막 2, 3일에 한 번씩 먹는 거라서, 이거, 좀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 한 달만 해보자, 이랬어요. 또한달딱 하고 나서 식욕 조절이 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가 망하는 제일 1순위가 식욕 조절이 안 되거든요. 참다가 어느 순간 입이 터지면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포기해버리거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식욕 조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되네? 그래서 한달 뒤에 시간이 없어서 저녁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잤는데 아침에 괜찮은 거예요. 전혀 걸렀을 때. 네. 느낌 좋았고. 그래서 일일식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그걸 하다가 힘들면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는데,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개월 차? 오, 어떻게 일일식을 하는데,
사실 이제 위기가 있었어요. 1월에, 1월에. 1, 2월에 갑자기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데 수업이 갑자기 확 두 배로 늘면서 이제 에너지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은 15번 두 끼를 먹었어요. 그냥, 그냥 아예 두 끼를 먹었어요. 무너진 게 두 끼를 먹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원래 드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평소 두 끼를 먹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예, 하루 함께 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예, 3일 라틴만 끊는 게 어렵지 않았고. 그럼 위기감 조성하시길래 무슨 이제 크게 무너진 사람. 네, 네. 딱 먹고 튀김 먹은 줄 알았지. 네, 네, 두 끼 먹었고 그리고 아 근데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아~ 영양이 부족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머리털이 막, 여기 지금 나는 건데, 머리털이 엄청 많이 빠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좀 겨울에 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원래 그런 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형 탈모가 생긴 거예요. 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어, 2월 되니까 이제 덜 빠지기 시작하고, 나는 거예요, 또 머리가. 어, 괜찮지 않았어요? 네. 하던 대로 그냥 쭉 네, 가봤어요. 그래서 그냥 1년은 그냥 해보자 했거든요. 그 전체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계절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몸이 반응하나? 그래서, 오, 괜찮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2월에도 한 열흘은 두 끼 먹었죠. 네, 그리고 이제 3월에는 한 6일? 네, 그리고 네, 다시 지금 이제 잘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좀 고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겨울이. 근데 겨울에 사골이나 뭐 지방 음식 네. 같은 거 신경 썼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걸 신경 안 쓴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겨울에 네. 사골이랑 이런 게 아까 그런 수육 같은 거 지방 같은 거 그렇죠. 예, 예. 넘어가는데 그게 맞아요. 부족하면 네.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 끼를 더 먹어야겠다. 이거 1년 끝나고 나서 한 끼를 그러면 아침에 그래서 아까 그 스무디. 네. 그다음에 그 야채찜. 네. 스무디 먹을 때 올리브유 네, 넣어서. 네, 네. 그렇게 아침 한 끼를 채우면 영양도 되고 이게 유지가 되겠다 이 생각을 아까 했어요. 이렇게 만드신 거 보고. 완전히 보완책으로 하나 딱 네. 나왔네요. 네. 무너진 게 아니라 네. 필요했나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좌절을 안 했어요. 아, 내 몸이 필요한 거구나 지금. 내가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이 되게 아기 같이 나왔어요. 맞아요. 귀여운 잔머리가 엄청나게. 귀여운 잔머리. 네, 네, 진짜. 네. 진짜 분수네요. 네? 분수야. 그렇죠. 네. 네, 진짜 여기 자리 숨겨져 있는데 맞아요. 밑에. 어. 말씀하시기 전까지 몰랐는데. 아, 네. 엄청 많이. 네. 그 일일식 하거나 이렇게 네. 단식 하거나 하시는 분들 실수하는 게 약간 네.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런 경우에 고집을 부리고 다시 막 안 하잖아. 네, 근데 네. 자기가 딱 요령 있게 두 끼를 네, 먹고. 네. 저는 아, 이거 뭐지 요리하는 거 촬영해야 되니까 원래 아침 잘 안 먹는데 아침 먹고 왔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은 걸 먹는 거예요. 오늘은 저기 뷔페집 국수도 먹었잖아. 아 거기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머리 정수리까지 열나가지고. 그게 체온 올라가면 살 빠지는 거야. 그게 체온 올라가서 몸 따뜻해지면 몸이 쓸데없이 지방을 모으는 거를 내보내는 몸으로. 왜냐하면 열전도율이 지방이 제일 높으니까 어쨌든 우리 체온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방이 특히 배, 이 장기 쪽이 배 쪽으로.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차지니까 맞아요. 자꾸 배가 그래서 들어간 나온대거든 지방으로. 근데 몸이 따뜻해지면 그 지방이 녹는 거지. 그래서 따뜻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나를 살리려고 두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너무 차서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줍니다. 살이 쪘을 때는 추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살이 빠지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봄인데도. 네 진짜. 근데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추워요? 네, 아, 지금은 오늘은 괜찮은데 20도 아래로 추워. 근데 몸이 좀 더 건강해지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더 건강해지면 그, 오히려 저는 내 방 아래층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추워서 어떻게 들어오냐면 저는 거기서 자고 오히려 보일러를 안 키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보일러 안 키고 그냥 선뜻하면서 그냥 하나 세탁을 입으면 되고 잘 때도 그 온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입을 따뜻하게 덮고 맞아요. 코는 차가운 거.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좋더라고. 건강해지면 추위를 잘 안 타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저도 평소에 추위에 잘 안 타다가 네. 몸 컨디션 안 좋을 때나 뭐 잘못 먹었을 때 그때 이제 춥고 이렇게 살이 찌고 빠지고가 상관없이 그냥 대사가 아니, 그건 이제 대사 건강한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근데 살을 억지로 해서 빼놓으면 네. 되게 추워요. 그래서
그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손발이 네. 너무 차서 네. 그래서 저기 고민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손발 자체는 타진 않아요. 그래 따뜻한데 추위를 많이 탄 갖고 있던 지방을 많이 녹였나요? 네. 몇 킬로나 빠졌어요? 전 15킬로 빠졌어요. 8개월 동안요? 사실은 4개월 동안 10킬로 빠졌고요. 그 뒤로 1킬로씩 빠진 거죠. 사실 그때 1월 때, 1, 2월 때 위기가 왔으니까. 원래 이 나이 때 되면 살이 잘 안 빠져요. 다이어트, 예. 40대세요? 네. 잘 안 빠지는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일단 근데 하다가 이제 이 나이에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살을 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다가 힘들면 안 해야지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거 할만해지고 너무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게 만성 피로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피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아, 난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운동이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제 하기 싫으니까 운동을 너무 하기 싫어. 근데도 아 만성 피로는 어떡하지 맨날 이러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식단은 그나마 내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두 끼를 먹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선비나 팀은 일단 먹지 말자. 그거 두 끼? 이러고 있는데 잘 돼서 그래서 이제 한 끼로 바꿨는데 너무 놀라운 걸 한 끼 먹기 시작하면서 40대 시작하면서 이렇게 걸치고 다녔던 그 만성피로가 없어졌는데요. 그 만성피로 느낌이 뭐냐면 두꺼운 담요를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네! 다 그 느낌이었어요. 뭔 짓을 해도 안 벗겨졌거든요. 단 하루도 정말 40이 넘으면서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강피로 회복제 광고에 그 보험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구나. 네. 실제 그렇게 느끼나 보다. 아니, 저는 곰보다 더했어요. 왜냐면 그냥 온몸에 그냥 착 담요가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걷는 게 내 몸뚱이를 데리고 내가 걷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살이 쪄서 그런가? 운동 안 해서 그런가? 맨날 이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운동을 하기 싫어. 근데 식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벗어지니까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 나한테 주요한 그 피로함을 줬던 게 밀가루였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밀가루. 다른 거는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밀가루를 정말 많이 먹고 있더라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다 이렇게 글 쓰면서 복기를 해보면서 내가 밀가루를 엄청나게 먹고 있었구나. 거의 매일 먹고 있었고 밀가루 맞아. 종류가 매일 뭐는 들어갔어요. 네. 네, 빵이든 뭐든 호든 라면이든 밀가루를 매일 먹고 있었고 근데 그 밀가루를 치우고 나서 또 먹을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아 이거 안 먹어도 되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먹을 거 많네? 이거 말고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쌀 10kg 아래층에다 놓고 갖고 올라오라 그러면 욕 나와요? 잠깐 욕 나오지. 여기 10kg 잠깐 메고 여기 네. 올라오는 것도 근데 15kg를 네. 매일 우리가 달고 다닌 거죠. 네 사실 근데 정말 몸무게 준 것보다 그게 더 기뻤어요. 그렇죠. 오 만성 피로가 없어졌다는 게 활력에 변화 있어요 혹시? 네 활력도 사실은 이제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번아웃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거는 네.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거. 이것만 넘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뭘 보다가 그래도 보면서 이제 그래도 뭘 이렇게 약간 건설적인 걸 봐야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 영상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어떡하든 우연히 쇼츠로 넘어갔는데 쇼츠를 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쇼츠를 보는 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쇼츠를 막 보다가 어떤 분이 정말 속냄샘 치고 딱 일주일만 감사일기를 써보라는 거예요. 속냄샘 치고 아, 그래 내가 지금 그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정말 감사일기를 썼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월, 화, 수, 목, 금 억지로 찾았어요. 억지로. 근데 금요일 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썼냐면 거기서 제가 딱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되게 지루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되게 평온하고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알고리즘 신이라고 저는 무신론자니까 이렇게 표현한 알고리즘 신이 그 다음에 책임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5단계. 그 단식 5단계? 그 초보. 예, 네, 그거 맞아요. 그 3년 전 영상. 네.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봤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하기 싫을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맞아. 중간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딱 보고 그래 요것만 해보고 그 다음 보자 이렇게. 예,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설멜라트? 그래, 그건 할 수 있겠다. 내가 원래 두 끼 먹고 있었으니까. 시간만 조금 이렇게 좀 좁히고.
예, 그러고서 한 달 있다가, 오, 이게 벗어져, 던져지고, 그러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뭔가, 날 위해서 뭔가를 해볼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나는 버려두고 맨날 누군가만 돌보면서 살고 결국은 뭔가 보상에 오겠지? 이런 게 밑바탕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돌보는 것 자체가 행복하면 에린슨처럼 막 이렇게 행복할 텐데 계속 소진되기만 하는 거예요. 하는 일도 애들 가르치는 거지? 애들 둘 키우지? 그럼 개도 키워요. 그리고 남편도 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를 케어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열과성을 다해서. 근데 늘 돌아오는 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건 뭐 돈이 뭐 보상이고, 그리고 우리 애들은 뭐 이렇게 감사할 줄 알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마음속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받고 싶은 관심? 뭔가 그런 게 안 돌아오는 거죠. 내가 주는 만큼. 근데 그거를 돌려달라고 하기엔 너무 구차한 거예요. 국어라는 것 같아서.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 사람들한테. 일단 가족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날 좀 이해해줘.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줘.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 하는 게. 휴지통입니다. 구차하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누가 시켰던 것도 아닌데. 뭔가 큰 걸 바란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이해나 존중을 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허무한 거예요. 제가 뭔가 더 많은. 자발적으로 한 거라서 더. 네. 그래서 이렇게 원망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내 자신을 내버려둔 건 난데, 왜 그거를 자꾸 타인한테 그걸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것 말고. 근데 그 감사 얘기 쓰고서 그래도 찾으니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소관 쓰기고 잘 크는 거. 정말 대한민국에서 애들 공부 막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쓰는데 학원 하나 안 다녀도 공부 잘 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사실 감사한 거잖아요. 신경을 정말 많이 안 쓰니까. 그리고 우리 개가 내 옆에서 늘 날 쳐다봐주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죠. 너무 고맙고. 이 아이가. 그리고 이게 식사 준비를 남편이 많이 해요. 그래서 남편이 해주는 그 한 끼 식사도 되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감사할 줄 몰랐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일씩 하면서 이거 저전담요 벗어 던지고, 그럼 내가 날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막 그랬는데, 모든 책에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날 사랑하는 게 뭐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날 사랑하는 게 뭐야? 뭐, 뭘, 옷을 사주는 거야? 뭐, 액세서리를 사주는 거야? 뭐, 여행을 가는 거야? 근데 아닌 거예요. 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나마 찾은 게, 나 자신에게 좀 집중해보자? 근데 그 집중이 뭐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일일씩 하면서, 3일날 끊으면서, 내 몸에 내가 집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나쁜 거 안 먹고, 그리고 내 몸의 반응을 살피고, 그리고 여러 끼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를 먹으니까 바로 반응을 아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것만 먹었으니까. 아, 그러면 이 음식은 나한테 맞구나. 아, 이 음식은 먹으니까 완전 축 처지는구나. 뭐 이런 거를 잘 알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 통제력? 예, 네, 맨날 남만 통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남을 돌본다고 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자꾸 통제하려 들었단 말이에요. 직업도 선생이니까. 그쵸, 이거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나를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일일씩 하면서. 배고프면 조금 참아보고,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으면, 그래. 필요하니까 먹는 거지. 그러면서 먹고. 예. 네. 대신 3일날치는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 네. 아, 내가 나를. 그거부터 자신감이 확 생겼지. 15kg, 여자들 15kg면 네. 염증 빠진 15kg는 네. 어마어마한 네. 거죠. 제가 너무 웃겼던 게요. 정말 모든 책을 읽으면 거의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자기 자신을 알고 타인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거의 모든 책은 궁극적으로 거기서 다 만나거든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나 자신을 사랑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항상 나는 없었어. 맨날. 다른 사람. 그게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그런 걸 애들한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은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내 자신을 돌보지도 못하고
네, 내팽겨치고 그러고 살았다는 게 너무 좀 바보 같더라고요. 근데 바보 같다는 그 생각이 또 나를 야단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또 이거 아차 싶더라고요. 뭘 그 바보 같대. 재미를 나른 게 어디야. 아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애쓰다가 번아웃이 된 건데 애쓴 너 자신을 칭찬해줘야지. 또 야단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려놨어요. 애썼어, 이렇게. 내 스스로 그럼 내가 잘 살았다라는, 열심히 살았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내 자신한테 얘기해 주지? 그게 바로 이제 글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음식 해방일지를 제 1일식 한 경험을 이제 브런치에 올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책임님 이야기, 만난 이야기도 쓰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보상이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해방일지.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브런치 온라인에 글 썼다는 거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그리고 브런치에서도 이렇게 뭘 달아줘요. 배지 같은 걸. 네. 그런 것들 달아주고, 그리고 높은 순위에도 올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돈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날 위해 내가 집중하고, 그 내 마음에만 집중해서 내가 글을 쓰니까, 와, 사람, 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봐주네? 공감해주네?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보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무기력에서 벗어났던 것 같아요. 완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됐어요. 진짜 9개월 동안. 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만나 뵙고 싶었고, 그래서 안 될 거란 생각으로 했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연락을 빨리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정말 했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했었네요. 이런 칭찬 받고 싶으면서도 받으면 되게 쑥스러워요. 네. 많이 받아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좀 비난받고 좀 야단받는 좀 그런 유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럴걸요. 거의. 그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저렇게 알아챈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지? 모른 채로 살고. 네. 근데 그거를 내 문제로 안 보고 내 유년기까지 안 들여다보잖아요. 네. 차라리 혼나면 마음 편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많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데잖아요. 아우, 네 옷 이쁘다 그러면은 딱 두 가지 대답한대잖아. 아, 옛날에 산 거야. 아, 옛날 거. 아니면 싸구려. 딱 두 가지. 맞아. 그렇지 않니? 네. 특히 어른들. 이쁘다 그러면 아우, 옛날 거야. 아니면은 아이, 싼 거야. 이쁘게를 뭐, 이뻐? 맞아요, 이거 맞아요. 못하는 거. 맞아요. 네, 네. 아니, 옛날 거면 어떻고, 싼 거면 어때요? 이쁘다 했는데. 그쵸. 그니까 그, 거기서 칭찬에서도 그, 계속 그, 칭찬 아닌, 아니어야 되는 점을 자꾸 무의식적으로 찾는 거지. 네. 칭찬받는 게, 주목받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 그렇게 컸지. 네. 그렇게 컸어요. 네. 그렇게 크고 그게 미덕이라고 그랬겠어요. 그쵸. 겸손하고. 우리가 그 어떤 그 외국인이 한국 사람 정말 특이하다 얘기를 하면서 쓴 영상이 있었는데 너무 유식해지는 것 같아. 인스타에서? 인스타. 영상, 외국 영상이 계속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AI가 에리님은 굉장히 유식하다라고 지금 인작했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막 센 거 막 보내는 것 같아. 이런 거 좋아하네. 이런 거 좋아하네. 이러면서. 그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 진짜 특이하다고. 유교의 단점만. 너도 봤지? 저도 너무 신기하지? 나 이거 오늘 말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미안하다. 너 해, 그럼. 아, 됐어요. 유교의 그 단점만 또 취하고, 또 자본주의의 단점만 취하고, 그 와중에도 한국은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나가고, 거기서 막 그 진짜 완전히 그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너무 뛰어난 인재들이, 그 너무나 혁혁한 발전을 이뤄내는 그 와중에 사람들은 다 너버스 돼 있고, 완전히 다 디프레스 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가 그 유교라는 거에서 계속 그게 겸손도 아닌데, 잘못된 겸손으로 이제 칭찬을 못 받는 게 훈련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덥석구석 받으면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미지도 착한 이미지는 아니어서 더 그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을 좀 되게 직설적으로 하고, 좀 그 약간 좀 자기주장도 강하고 이러니까 아무도 제가 뭔가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돌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미지 자체가 그러지 않아서. 네. 네. 이미 자체가 이제 그 미덕을 갖춘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할 말 따박따박하고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러고 이게 어른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옛날에 교수님 저랑 말하고 있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왜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섭다. 난 네가 무섭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소곳함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늘 그런 피드백, 좋지 않은 피드백.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게 말하면 아, 너는 한국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욕이잖아. 네, 한국 스타일이 아니다. 외국 스타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도 자기는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건데도 그렇게 저가 오는데 아예 그런 소리도 아예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되게 고민하다가 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택도 찾아보고 또 생각하고 맞나? 이걸 하고 나서 뱉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확신은 있었죠. 근데 아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해주는구나 아니면 뭐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 얘기가 받아들여질 만한 곳이 없다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더 외로웠어요. 그래서 늘 아이들이 제 친구였죠. 맨날 만나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근데 이 아이들은 저를 되게 좋아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어른들과 다르게 얘기하니까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위안이 많이 됐어요. 근데 몸이 힘들어지니까 그 고마움이나 이런 것도 다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디스크 터지고 되게 그리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막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상하다. 정말 어지러운 거예요. 갑자기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응급실을 실려갔어요. 근데 이게 디스크 후유증인가 뭔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척추도 뭔가 문제가 생겼나? 뭐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그래서 하룻밤 응급실에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뇌를 잡고 갔더니 이석증이라는 거예요. 디스크 이석증 끝나니까 이명 취약 이명 오고 그 다음에 생전 그 코로나 극심할 때도 저는 코로나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튼튼한 몸이었어요. 근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갑자기. 예. 갑자기가 아니겠죠. 쌓이다 버티다가 정말 이렇게 무너진 것도 아니고 확 주저앉는 거예요. 디스크를 기점으로. 그래서 코로나도 저는 우리 애들 둘이 코로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 이참에 나도 걸려야겠다 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진짜 슈퍼 면역력이야. 이랬는데, 그렇게 응급실 갔다 오고, 뭐, 이석증 이명, 연이어 계속 하더니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뒤늦게. 작년 3반기는 내내 재수가 없었어. 이랬거든요. 정말. 예, 그러니까 왜냐면 오랜만에 이제 해외 여행 가려고 이제 날짜만 하는데 일주일 전에 디스크 터진 거고. 그래서 조금 좀 약 먹고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 5월달에 애들이랑 좀 바다에 캠핑 좀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졌대. 정말 죽어라 하는 거예요. 작년 3반기 내내.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본 거예요. 막 뭔가 인생이 계속 태클을 거니까 뭐 나보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느낌. 그러겠다. 네. 그래서 그 감사일기 그 영수 쫓아보고 써보고 괜찮네. 내 인생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책임님 딱 만나고 그냥 그런 느낌 있죠.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 진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에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전문가인데도. 근데 이 사람 의사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진짜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진짠데?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몇 개 영상을 다 봤어요. 이 사람 진짜네. 왜 진짜라고 생각했냐면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살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해져야 된다. 근데 그거를 왜 제가 되게 빨리 알아들었냐면 제가 늘 애들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성적으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는 널 성장시키는 거지. 성적은 따라오는 거야. 과정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결과는 그냥 영락없이 따라오는 거야. 애련님 말하면 그 얘기를 제가 늘 하던 말이었는데 그걸 시간님이랑 애련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진짜구나 이거.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하시는 데이터들 다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맞겠지? 그냥 맞겠지? 네 맞아. 맞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몸으로 느끼니까 사실은 몸으로 느끼니까 되게 좋고 그리고 책 사서 이제 천천히 읽고. 근데 아까 형구님은 네. 왜 궁금하신 거예요? 그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말을 너무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맞아.
이게 필요는 없는데 챙겨주면 좋긴 한데 계속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세요 하면 충청도라서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영향 있어요. 네. 주세요 하면 정말 좋아요. 그럼 그냥 주거든요. 저 기분 좋게 줘요. 근데 아이고 이거를 하나만 이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직사적으로 얘기한다잖아요. 네. 너무 편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훈련되는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진짜 속 얘기를 진짜 진실되게 하는 것 같아요. 훈련하는 거. 우리 그것도 못하게 우리는 훈련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표현하면 안 됐어요. 맞아요. 결혼하고서도 그런 게 되게 편해요. 한 숟가락 더 먹을래?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아니 하면은 이제 끝인 거예요. 그냥 한번 더 먹지? 이렇게 하면 이제 화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속뜻이 없으시죠? 너무 편해. 예의상 이런 거 싫어서. 그렇죠. 맞아. 네.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 왜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 백앤밋 송사라는 얘기 알죠? 백앤밋 송사라고 그 항상 그 잠자리 앞에서 무슨 얘기를 쏟아거려서 거기서 일을 성사시키는 거야. 그런 걸 백앤밋 송사라고 그러고 아주 야비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통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응? 이해 못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백앤밋 송사라 그래갖고 그 백앤밋 그러니까 잠자리 자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거 소삭거려 갖고 얻어내는 거야. 아 그래요? 배우자한테? 배우자한테. 자는 사람한테? 배우자한테. 남하고는 잠자리 할 시간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거야. 그런데 그게 통하는 거야. 그래서 기분 좋을 때 한번 얘기해 봐. 뭐 이렇게 하잖아. 예를 들면 뭔가 안 된다 했을 때, 그래도 뭐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딱 명쾌한 사람은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무슨 얘기해서 나는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백앤밋 송사하던 베개를 얻으면 사람을 뭘로 보냐고 굉장히 무례하게 느꼈나 봐요. 사람을 뭘로 보고 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얘기죠. 한번 하다가 맞아 죽을 거라고 그냥 안 해요. 그다음에.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이렇게 더 먹을래? 그러면 아니 난 됐어. 그런데도 이건데도 뭐 자꾸 옆에서 그러잖아요. 이거랑 한 숟갈 더 먹으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딱 화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또 해보잖아. 그렇죠. 한 번도 안 물어보면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 번째 대답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 친구들 왔을 때 이렇게 밥 먹어. 그러면 이거 나무 너 가져갈래? 그러면 아유 너 먹어.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에이씨 그러면서 또 물어볼 줄 알았지. 이제 안 물어봐요. 이제 네. 진짜 안 물어봐요. 의식적으로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신뢰를 갖고 나도 신뢰를 갖기 위해서 딱 한 번만 말한다. 가진가 잘려면 그럼 말어. 헐. 그 아까 친구가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어젯밤인가? 야, 너가 그날 싸준 거, 너가 가져갈래? 그래서 제가 덥석 그 구운야채랑 그 냉이국이랑 가져와갖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때 내가 가족 일 얼마나 잘했는지 거절 안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절 안 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서로한테 딱 신뢰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해요. 근데 그 문화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길러져 온 거기 때문에 맞아요. 뚜렷하게 얘기했다 또 태박을 맞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두리뭉실하게 네. 이렇게 안 혼나게 말하는 거지. 네. 충청도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혼났나 봐. 많이 그래요. 많이 그래요. 원래 충청도 네. 그쵸? 좋은다. 네. 저도 고향은 청주예요. 고향은 청주고. 네. 네. 근데 워낙 그냥 올 때부터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의심하는. 자기가 네. 자기 성향이. 네. 네. 그러니까. 박자됐어야 되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제 필요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설득이 안 됐어요. 신뢰가 없어도 얘기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나이를 찍어 누르고 힘을 찍어 누르고 이런.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대들다가 싸대기 맞은 적도 있어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긴 했겠네요. 약간 네. 그런 네. 게 잘 클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네. 좀 어떠셨어요? 살면서 내내 저는 기본 감정이 슬픔이었거든요. 사는 게 늘 슬펐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슬프지? 근데 이제 20대 되면 이유도 모르고 살았죠, 그냥. 그리고 젊었고 어렵고 하니까 다른 거 신경 쏟으면서 이제 뭐 연애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서 그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을 못 한 거죠. 왜 슬픈지. 근데 이제 애들을 이제 딱 서른에 엄마가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런 감정을 안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육아, 뭐 교육에 관해. 원래 이제 사범대를 나오기도 했지만 사범대에서 뭔가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육아나 교육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서 자꾸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유년 시절이 계속 복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결혼하면 철들고 부모가 뭐 이해가 되고 부모님한테 더 감사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딱 반대였어요. 더 엄마 아빠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였네. 이런. 다리 말하면 내가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나 늘 맨날 싸가졌다는 소리 듣고 못났다 뭐 이런 소리만 듣고 했는데 내가 그랬던 게 내 탓이 아니었네 이러면서 홀가분해지기도 했고 제가 너무 불쌍해지는 거야 어린 시절에 내가 그래가지고 아 좋은 엄마가 돼야지 이게 삶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인생을 거의 30, 40대는 거의 육아에 몰빵한 인생이에요. 진짜 돈은 많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간이잖아요. 정성이고 그래서 밥 잘해주고 그리고 같이 시간 보내고 뭐 이런 거에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다행히 애들은 저랑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네. 근데 공허해요. 그런데? 나는 공허하죠. 그래서 제가 왜 공허할까 그게 너무 의문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정말. 근데 그 아이를 보는데 뿌듯하고 보람되기도 했는데 억울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해. 나 좀 억울한데? 왜냐면 성별만 다르지 이 아이는 저랑 되게 많이 닮은 아이예요. 뭐 능력치나 이런 것들이. 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애가 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어릴 때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 사람들 돈을 줘요. 이쁘다고. 그냥 이렇게 얼굴 잘생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활짝 웃어 누군가한테 웃어주면 그냥 사랑스러운 돈 주고 싶은 애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들이 부럽고 그리고 내 어린 시절이 억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자책감도 들더라고요. 엄마가 돼가지고.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야단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네, 야단칠 수 있는 건 아니네, 그것도. 네.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선생님, 잘했다, 저 정말 왜 이런 감정이 자꾸 들어요? 맞아요. 뭐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했더니 그 근원적 결핍에서 뭐든 시작된 거예요. 왜 슬펐나 했더니 항상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항상 9살 때 그날 그 시간으로 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너무 신기해요. 잘 살다가도 그냥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항상 9살 때 그 시간 그 장소. 그러면 저는 그 기억 삭제하고 싶어요. 이럴 정도로 항상 그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과거에 쾅 제가 매여 있는 거죠. 못 빠져나오고. 그때 그 큰 사건이 있었나 봐요. 네, 큰 사건이 있었죠. 제가 아버지가 밖에서 저를 낳아오셨어요. 형제가 5인데 제가 막내예요. 근데 그냥 한 살도 안 돼서 왔대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근데 몰랐어요. 왜냐면 잘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9살 때 이제 큰언니가 저랑 18살 차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 이렇게 형제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잘 몰랐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다. 근데 큰언니가 18살 차이가 나는데 언니 약혼식을 옛날에 집에서 했어요. 아세요? 옛날에 집에서 했어요. 다 양가 친 사람들 다 모여서 약혼식을 하는데 가족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작은아버지라는 사람이 이제 가족 소개를 하는데 우리 집 막내는 하면서 언니 저 바로 위에 언니까지 소개했는데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기특한 게 그 자리를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큰언니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엄마 같았겠다. 네. 오히려 마당에 혼자 남아서 이렇게 오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때 무슨 뜻인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감정만 있었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 출생에 대해서 몰랐고 그리고 그래서 마당에 나왔는데 어떤 느낌인지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커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의문이 들었죠. 왜 날 소개를 안 했지? 아 사람들이 뒤에서 왜 날 보고 수군거리지? 왜
몇몇 친척들은 나를 저렇게 미운 눈으로 보지? 그런 의문만 가졌다가 나중에 무슨 초본인가 뭘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좀 눈치를 셌죠. 그리고 이제 흘려가듯이, 그러니까 되게 어린데 어리면 되게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근데 어린애를 두고 어른들이 쑥닥거리는 그 소리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아, 내가 밖에서 아버지가 나온 사람이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어렴풋이 이제 중학교 되니까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두려우니까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그렇지. 그 소리를 듣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했지만 마음의 문은 이제 가족들한테 닫았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나를 소개하는 게 껄끄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른이 되니까. 근데 적어도 그 중에 어른 한 명은 나를 맞아. 밖으로 데리고는 나가서 그 장면을 못 보게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 거기서 용서가 안 돼요. 가족들 모두 이게. 다 무서웠던 거예요? 거기 앉은 사람. 네. 저는 사실 이제 오히려 가족들을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가족들을 이해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했는데 아무도 저는 이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 네. 그러니까 와, 나는 내 마음은 누가 챙겨주고 누구 나는 누가 알아주나? 이런 늘 허무감 슬픔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혼 생활에서도 똑같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이제 삶의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애들은 잘 컸어. 삶의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확. 그러니까 공허감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감사 얘기. 지금님 유튜브. 그리고 책 하나를 또 보게 돼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그 빅터 프랭클한 분이 그 정신과 의사인데 이제 유대인이고 그래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거기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어요. 아, 그때 그 책을 읽고 되게 치유가 많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하신 말 중에 굉장히 이제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한 그 순간에 남은 자유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자유가 있어? 절망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내가 그 상황에서 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동이에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네. 내 인생도 그렇지 않나? 나의 과거, 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 그러네.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 어린 시절 어떻게 못하는 거고. 근데 지금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이제 좀 용기가 생겼죠. 그래서 그 책에서 그렇게 살기 싫을 때 살아가는 방법 이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삶의 의미를 찾아라. 그래서 그분은 그 수용소 안에서도 의미를 찾았대요. 이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실험실 같은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렇죠. 정신과 의사니까 실험실 같았던 거예요. 그걸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쓰지도 못하고 하는데.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의미를 찾고 뭔가를 하시고 그리고 살아남고 그걸 또 기록해서 사람들한테 살아가도록 글을 남기셨잖아요. 그게 너무 그 삶이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고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나부터 구원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나부터 구원해보자. 근데 말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바로 뭔가 전환된 것 같지만 또 이러고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무기력하게. 그런데 이제 식단을 하면서 몸의 이런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돼요. 내가 맨날 마음만 붙잡고 있었구나. 너무 마음만. 이 마음은 맨날 안드로메다 가 있는데 이 몸은 맨날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애도 밥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게 너무 미안한 거죠. 갑자기 몸에게. 아, 몸이 사실은 되게 본질인데, 생명의 본질인데, 난 맨날 그놈 마음만. 그 마음을 뭔가 단련시키고 하려고 맨날 책은 열라 열심히 읽는데, 정작 몸은 맨날 버려두고, 왜냐면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디스크, 이렇게 터지고 나서 응급실 가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응급차를 딱 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재미가 막 이렇게 코믹하다는 게 아니라 와 아프니까 다 소용없구나. 예. 네. 뭐 이렇게 남편 미운 거 누구 뭐 속상한 거 뭐 이거 일 안 풀리는 거 뭐 어쩌고 아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응급실 딱 그 구급차 타는데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픈 것만큼 중요한 건 하나도 없구나. 어 죽으면 끝이구나. 이 생각을 그 순간 하고 막 갔더니 막 이렇게 간호사들 의사들 막 조치해 주잖아요.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냥 나를 그냥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어떻게 살려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근데도 되게 한동안 무기력했어요. 왜? 약을 먹으니까 안 아프거든요. 쯔크가 나은 게 아닌데 진통제를 워낙 센 걸 주니까 안 아픈 거예요. 마치 다 나은 것처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냥 네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딸이 자퇴한다는 얘기 딱 듣고 나서 확 제가 네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확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Thank you.